영암은 월출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월출산 바로 앞에는 산수와 같은 장소와 조금 더 멀리 가면 멋진 풍경이 있는 녹차밭까지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영암의 벚꽃 명소들도 다녀왔는데요. 그럼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영암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Go!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영암의 유채꽃 경관단지입니다. 제가 여행 갈 곳을 검색하던 중에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수채화 같은 명소가 어디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는 이곳은 영암읍 계신리 652-11번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월출산 앞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유채꽃으로 뒤덮이는 공간입니다. 정말 기사에 나왔듯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요. 유채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경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산수화 속에 제가 들어가 걷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아직 많이 개화하진 않아서 시간을 갖고 방문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곳은 저 보이는 도로를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의 풍경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 영상이고요. 지금 영상은 위쪽에서 보시는 풍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쪽에서 보는 풍경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 길가에 벚꽃들이 개화해서 노란색의 유채꽃과 또 월출산과 또 만개한 벚꽃까지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영암 유채꽃 경관단지를 지금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 곳도 역시 월출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영암 제2다원으로 떠나봤습니다. 영암에 녹차밭이 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녹차밭은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또 볼 수 있는 바로 명소인데요. 싱그러운 녹차들을 볼 수 있는 녹차밭은 봄에 방문했는데도 꽤나 기분이 좋았고 역시 초록초록함에 매력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 녹차밭 위로 올라가면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앞에 월출산의 아름다운 비경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던 날은 미세먼지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아마 날씨가 깨끗한 날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녹차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감상하면서 가게 될 정도였는데요. 차량으로 전망대까지 갈 수 있어서 또 편하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녹차밭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는 정말 갔을 때 저 혼자 오롯이 즐길 수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월출산의 멋진 비경을 볼 수 있는 제2다원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암의 벚꽃으로 유명한 왕인박사 유적지로 떠나보았습니다. 영암이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 왕인박사 유적지는 정말 넓은 부지에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가는 길부터 이미 벚꽃이 현재 만개에 있어서 너무나도 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왕인박사 유적지였는데요.
또 이곳의 특징은 한옥과 벚꽃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벚꽃들이 이 유적지를 아름답게 감싸고 있고 또 부지 또한 굉장히 넓어서 즐기기에는 아쉽지 않은 공간이었는데요. 또한 벚꽃들도 현재 정말 만개에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방문해도 방문객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영암에서 유명한 벚꽃 명소인 이 왕인박사 유적지도 꼭 한번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암에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나보루에도 벚꽃 명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적이 조금은 드문 곳으로 저는 찾아와 봤는데요. 이 나보루에도 벚꽃 명소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벚꽃이 가득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서 벚꽃을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잔디밭 위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돗자리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자리 잡고 즐기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이곳의 벚꽃 또한 현재 만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나보루에도 벚꽃 명소가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길 위에 펼쳐진 멋진 벚꽃 터널을 지나가면서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폭의 수채화라는 단어를 보고 영암으로 제가 출발해 봤는데요. 정말 두 눈으로 확인할 만큼 멋진 영암이었습니다.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봄꽃이 가득 피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봄을 즐기기 위해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